오도리 썰툰. 여러분은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아시나요? 착한 아이 증후군은 말 그대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착한 아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심심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착한 아이 증후군 테스트를 발견하고선 순전히 호기심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봤어요. 결과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의아한 마음에 착한 아이 증후군 테스트를 다른 것으로 몇 개를 더 찾아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내가 왜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나 찬찬히 지금까지의 저를 생각해보았는데요. 그러자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해왔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제 고민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언제나 웃으며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안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 부담감을 덜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을 올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생겼고, 아끼는 동생과 친구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성적표를 받고 기뻐했고, 다음번엔 더 노력해서 더 성적을 올려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전 어딘가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애인과 있을 때나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과 있을 때 외엔 무슨 일이 생기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감정 상태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버린 듯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심지어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조차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제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이 절 떠나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자처에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동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증상 그 자체이더라고요. 제 옆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와 애인이 있지만 그 둘은 제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의 고민이라는 짐을 얹혀주고 싶지 않아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해결책을 내주려고 하십니다. 저는 해결책이 필요 없어요. 단지 제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점점 제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털어놓고 싶어도 막상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은 다시 백지처럼 새하얘집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는 카페 글과 나만이 보는 핸드폰 메모장 속 일기장뿐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밝아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네요. 저는 13살에 키가 175입니다. 부모님이 키가 다 크셔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어요. 7살 때130 정도였고 초등학교 입학했을 땐 140이었어요. 그래도 12살 때까지는 키가 큰 게 좋았어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 가족들도 키가 크다고 칭찬도 해주셨거든요. 또 사촌 언니가 키가 작았는데 사촌 언니가 키 작은 게 너무 싫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했거든요. 저는 키가 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3살이 되니까 제 큰 키가 점점 쪽팔리고 싫어졌어요. 13살인데 엄마랑 거의 키가 똑같고 엄마도 동안인 편이셔서 친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엄마와 팔짱 끼고 걸을 때는 동성애자라고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 분식점 아주머니께서 자매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도 하셨고요. 이런 거 다 이해는 하지만 체육 시간은 진짜 너무 싫어요. 5학년 때 농구를 했는데 친구들이 제가 자기 편에서 농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제가 못하거나 저희 팀이 지면 다 제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또 저는 달리기를 못하는데 다리가 길다고 개주를 시켜서 저희 반이 꼴등을 해도 제 탓이라고 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또 저희 초등학교 옆에는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일찍 학교가 끝나면 저희 학교 근처로 지나가요. 근데 저를 보고 저건 뭐냐? 초등학생 맞아? 뭐야 뭐야 쟤 키 비정상적으로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어도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모델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모델이 하기 싫거든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꿈은 웹툰 작가거든요. 저는 웹툰 작가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제 키가 아깝다고 모델을 하라고 해요. 제 큰 키가 너무 싫어요. 큰 키가 콤플렉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반에 제가 싫다는데 자꾸 찝적대는 남자애 한 명이 있어요. 같은 반은 아닌지라 볼 일도 별로 없긴 한데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처음에는 몇 번은 그냥 떨떠름하게 받아주긴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 애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연락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제는 좀 불편해 라고 말하니까 알겠다고는 말하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걔가 다른 남자애들이랑 패거리로 날라리처럼 다녀서 싫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래서 아직도 싫다고 말 못하고 있어요. 전화를 차단하니까 페톡이나 페메를 계속 보내요. 얘가 교무실에도 불려갈 만큼 문제가 많은 애이긴 한데 만나서 말하기도 좀 겁나고요. 방금 전에도 페메가 와서 대충 답장은 해줬는데 답장을 안 해주면 얘가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답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말해도 아직까지 그 남자애가 해코지한 건 없으니까 정 싫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더 심해지면 다시 말해보라고 하시네요. 이제는 둘이 놀러가자는 문자가 오는데 얘가 머리도 정말 샛노랗게 다니고 우리 놀자고 해놓고 다른 남자애들 데려올 게 뻔해서 아직도 답장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여자 중학생인데요. 저는 한국 나이로 올해 15살, 만으로는 14살입니다. 저의 아주 큰 콤플렉스 중 하나가 바로 키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전염병 때문에 학교 친구들을 못 만나지만 학교를 다녔을 때 키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미국에서 중학교 1학년, 저는 키가 145였어요. 제 친구가 158 정도 됐었는데 항상 제가 작으니까 팔을 제 머리에 올리고 저의 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키 때문에 많이 서럽거나 신경 쓰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점점 주눅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서 여름방학을 지내면서 키가 걱정돼서 뼈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만 15세까지 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1년 있으면 제가 만 15살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저는 항상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키가 작은 편에 속했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1학년 때만 다녔었는데 그때도 키 순서에서 1번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항상 걱정하지 마. 그냥 키가 작은 중에 속하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초4 때부터 엄마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셔서 한약도 먹고 키네스도 여름방학에 고작 1개월 다녀보고 성장호르몬 주사 빼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키는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초경을 했어요. 키는 142cm였죠 지금 초경을 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4-5cm 밖에 안 컸어요. 저는 초경하기 전에 급성장이 또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키가 1년에 6cm가 큰 게 저의 최고 성장이에요. 저도 1년에 10cm가 크는 게 소원이에요. 점점 키가 크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느껴져요. 진짜 노력도 너무 많이 했는데 키가 안 커요. 주위에서 다들 키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래요. 근데 저도 노력하지만 사람인지라 비교를 안 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제가 클 수 있는 최대 키는 155cm라고 하는데 150이라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리 후에 안 크다가 갑자기 고등학생 때 급성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는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저도 한 번쯤은 꼭 급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한테는 엄마가 없는데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혼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와 둘이 사는데 올해 1월 아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싸웠습니다만 차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때까진 딱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려면 약간의 싸움은 필요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저의 고민의 원인이고 혹시라도 저의 네이버 계정이 알려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큰일은 아빠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후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며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한쪽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매일 이런 일에 대해 계속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모가 불쌍하긴 한데요.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 어떤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저한테 자신은 한 번도 전 남편하고 연락한 적이 없는데 너희 아빠는 딴 여자를 만난다느니 울고 빨고 난리도 아니라느니 아주 별의별 소리를 했던 이모가 전 남편과 연락을 했다는 아빠의 말이었습니다. 아빠와 이모는 계속 싸웠는데 자기가 언제 그랬냐 증거 있냐 아빠는 오늘 아침도 카톡이 왔는데 네가 지웠잖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 너를 어떻게 믿고 같이 사냐 본인이 피해자라는 양 말했던 이모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이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빠는 밖으로 나가고 이모는 저한테 계속 뭐라고 뭐라 말하는데 그중에는 아빠가 말했던 카톡을 했는데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괜찮냐고 카톡이 왔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카톡이 온 것뿐이지 대화는 한 적이 없다. 참고로 이모의 몸은 불과 3일 전부터 아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아저씨가 신기가 있지 않은 이상 이모의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이제 전 아무도 못 믿겠네요. 맨 처음엔 불쌍한 줄로만 알았던 이모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니. 전 이제 누굴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